예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주특기를 받아서 그 병과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전투랑은 조금 상관없는 뭐 행정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당번병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군종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주특기를 받으면 자기 이제 분과대로 가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군대 가면 한 6주 동안은 훈련을 받습니다. 한 4주인가요? 그 4주에서 6주 동안을 군사 기초 훈련을 받는데, 이건 뭐 군종병이든 의무병이든 운전병이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을 어떻게 쏘는지,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면요 총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 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 분해했다가 빨리 조립 못하면 맞아요. 예, 저 때는 맞았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빨리 하죠. 그리고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여러분 수류탄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던지면 자기 앞에 떨어져요. 핀 뽑았는데 자기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죠, 자기가. 그래서 수류탄 투척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군장을 꾸리는 법도 배우는데, 군인이 이제 멀리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적진이 멀리 있는데 뭐 먹을 식량도 있어야 되고 텐트도 있어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장을 한 30몇 킬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군장을 어떻게 꾸리는지, 예, 그런 방법도 배우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총검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끝에 이제 검을 다는 건데, 총끝에 검을 다는 이유는 평상시는 안 달지만 이제 백병전을 대비할 때, 그러니까 육박전 비슷한 거죠. 이제 적과 적군이 만나서, 적과 우리 편이 만나서 실제 육박전을 하면서 이 칼로 전투를 하는 그 백병전을 총검술로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훈련소 있는데 조교가 총검술, 화려한 아주 총검술 실력을 보여줬어요. 정말 무슨 군무 같아요.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총검술이 얼마나 선이 이쁜지. 예, 화려했습니다. 아주 현란했습니다. 그거 보는 훈련생들이 막 입이 벌어져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하게 느꼈는데, 근데 제가 그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먹힐까? 저렇게 하고 있다간 죽어요, 제가 볼 때. 예. 총검술 저렇게 했다간 실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군에서 하는 훈련 중에,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검술 훈련만큼은 실전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실전에 안 맞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요. 실전에서 여러분 써먹을 수 없는 훈련이라면 그거 왜 하죠? 낭비 아닌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 굉장히 소모전이고. 실전에 맞지 않는 훈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라면 그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실전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원래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 적용이 되는 믿음의 힘이 발휘되면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뭡니까?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라고 말하는 아비의, 한 아비의 탄식이었습니다. 38절 39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고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귀신들려 고통하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은, 이런 그림은 여러분 봤죠? 다른 복음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가복음, 이제까지 보았던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장래의 행렬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왔죠. 그 야이로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근데 가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예수님 가시다가.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회당장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가서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누구였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나이 기억하세요? 무덤 뒤에 숨어서 막 자해하면서 짐승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유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전에 있었던 경우들과 상당히 비슷해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치유해달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전의 사건들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하나의 면모, 새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나온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 요건 좀 다릅니다. 요건 이전의 내용은 없었어요. 자,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다 못했다. 못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남자에게 병든 아들을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발당하는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제자는 몇 명입니까? 총 12명이죠. 그럼 몇 명 남아요? 9명. 9명의 제자들, 즉 변화산에 같이 따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을 이 사람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이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줄 알았죠.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을 밥만 먹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부탁을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갖는 기대가 있어요. 뭐 맨날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뭐 어리석다 왜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말 해대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뺏지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은 기대를 해요. 항상 지금 제자들에게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세상이라니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실망과 그 상처와 예? 여러분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꾸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남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자,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걸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일렀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보세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시든가 아니면 제자들이 못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제자들을 격려했어야 맞죠. 하느라고 고생했다. 니들이 능력이 없는데 하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칭찬 및 격려 및 위로를 해주셔야 맞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제자들의 무능함을 일렀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꾸짖었어요. 뭐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입니다. 그럼 책망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일 못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책망받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뭘 주셨죠? 자, 9장 1절 2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 받은 적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발뺌하면. 있어요, 받은 적이.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했어요. 자,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여기 병을 고쳤다라고 9장 6절에 말하는 그 병은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귀신들로 고통하는 영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도하여서 낫게 하는 이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말일 겁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그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능력과 이들의 권세는 그들 안에서 자생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없는 건데 있게 됐죠. 누가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관건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다.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있으면, 내가 혼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믿음이 있었을 때는 그 일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사그라졌어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져 버렸어요.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적인 극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뜨거웠을 때 간절하고 아주 그 절박한 믿음으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신비한 은사도 체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항상 뭐 똑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믿음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사그라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만이고 하나는 낙심입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요. 자만은 높아지는 거고 낙심은 아예 땅바닥으로 꺼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자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마도 제자들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자체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40절에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라고 이 한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무 시도조차 안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했긴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근데 치유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뭔가가 뭔가? 뭔가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가 없어졌으니 자만에 빠졌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뭔가를 한 건 뭡니까?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교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 제사장이랍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차 전도 여행 때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 사람들이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랍게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도 놀랍고 찬란한데 더 기가 막힌 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넥타이만 얹어도 치유가 되고 제가 몸이 10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양복 빌려줄게. 내 양복 갖다가 한번 만지라 그래. 그럼 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주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직 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은 그 수준을 감당할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기고만장했겠죠. 교만해졌겠죠. 제가 하나님이 되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안 그렇던 것 같아요. 신앙 인격이 갖춰져서 이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는 걸 보여줬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바울이 쓰던 손수건에 또 바울이 뭐 입던 앞치마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거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다만 도구와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이 스기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곱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웠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해서 그랬는지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흉내내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스기아 일곱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아마 그 다음 말은 악귀와 떠나가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웬 놈이냐? 이런. 그리고 귀신들이 그 스기아 일곱 아들에게 뛰어오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홀딱 벗고 도망쳐요. 여러분 망신도 이런 그 앞에 뭐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이런 멍멍이 망신도 없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갔을까? 왜 귀신이 벌벌 떨지 않았을까? 바울은 직접 가지도 않고 뭐 손수건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은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의지했던 예수를 또 얘기했거든요. 뭐 예수도 동원하고 바울도 동원하고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동원해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웃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했는데 웬 놈이냐고. 그리고 귀신한테 당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죠. 그럼 바로 이게 믿음이 없이 기교만 가지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문만 외운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도 담지 않았는데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많이 외워대면 뭐가 될 거라는 그건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여러분 하루 종일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문 외우듯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걸요? 그 기도에 마음을 신다면 달라지겠지만 그 기도에 믿음을 담는다면 달라지겠지만 믿음도 없이 마음도 없이 드렵다 주문만 외우고 앉아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빠지고 껍데기만 흉내만 남았을 때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에 도취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껍데기, 흉내.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아버지가 제자들을 고발했던 것처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하는 이 고발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과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능력은 전혀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참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는 안 바뀔까요? 점점 더 악해질까요? 점점 더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교인들은 참 많은데 버스 타도 교인 있고 지하철 타도 교인 있고 밥 먹으러 가도 교인 있고 교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너무 자주 만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 바뀔까? 바울이 지적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듯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목사는 많은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목사들은 많으면 제자들도 많아져야지.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제자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목사들이 많아지는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진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일은 왜 이렇게 미진한가 어려운가 하는 걸. 성도들의 문제이기 전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기교와 노하우로만 사역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믿음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입으로 말로 기교로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경험과 노하우로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년 전에는 설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세서 그렇게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서 끙끙 알면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정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사역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지고 노하우가 생겨서 전에는 8시간 준비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5시간, 이제는 2시간, 이제는 1시간만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설교. 그래도 여전히 논리적이고 여전히 화려한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고 여전히 현란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는 설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늘 죄에 물들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과 자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래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있는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물들어 어두워지고 있으니 무엇 때문일까? 믿음이 있다가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과 여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졌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치유돼야 하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했습니다. 정말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자를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못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변질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질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여러분들이요. 뜨거웠던 신앙을 과거의 추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에 대한 문제인데 믿음이 있다가 없어질 때 믿음이 있다가 없어져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에 빠지는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에. 그러면 이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산으로 가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그래도 뭐 차포라도 있어야 되는데 차포 다 빠진 거예요. 수제자 세 명이 다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없어요. 교회로 예를 들어 말하면 담임 목사 안 계시고 뭐 수석 부목사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 마음속에 야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끼리 되겠니? 예수님도 없는데 수제자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겁을 낸 것은 아닐까요? 우리만으로 과연 될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치유하라고 보내실 때 아까도 확인했지만 주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휘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망각한 거죠.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시니 덜컥 겁을 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를 대적할 어떤 세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으니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기지?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이런 말. 여러분 사실 이 낙심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용기를 잃게 되는 낙심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뛰어넘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악과 불의와 싸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 자체를 안 해요. 싸움 자체를 안 하면 뭐 할까요? 뭐래요? 타협하는 거지 그냥. 묻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와 문제들이 늘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낙심하는 성도들은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담장을 만나면, 산을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내가 저 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자녀가 자꾸 속을 썩이고 그 자녀가 자꾸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나쁜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나쁜 일에 연류가 되고 뭐 나쁜 안 좋은 사건에 또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누군가 그러더랍니다.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걔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 바꾸라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그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무슨 뭐 천운 같은 거 또는 뭐 우주의 기운 뭐 또 뭐 있죠? 예. 그런 어떤 미신적인 신앙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니까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 자꾸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니 이름 바꿔라라고 조언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문제는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을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눈 감으세요. 네. 거수. 파악이 안 되니 거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답을 말씀드리면 계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계명한 이름입니다. 특급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그거는 차마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요새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단에서 사생활을 얘기를 하냐, 부부싸움 한 얘기는 왜 하냐고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사생활이 어딨냐, 성도들이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이 한번 불 살라서 던져야지 막, 그리고 제가 뭐 따졌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접어두니 삼남도 어떻게 됐냐고. 아니, 말리지는 못할 만전 삼남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또 뭡니까?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거예요. 항상 보면. 네? 저희 집사람 이름 바꿨는데요. 물론 그 이름이 바꾼 건 어렸을 적, 그러니까 예수 몰랐을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계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저는 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막 지어진 이름이 있잖아요.
도대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줬을까 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특이한 이름만 소개해드릴게요. 귀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성이 문제예요. 방씨예요, 방씨. 그리고 숙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성이 문제예요. 성이 노씨예요, 노씨. 그리고 또 한 달, 아까 제가 EVP에도 설교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설교 못할 뻔했는데 이름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인간이라는 사람. 인간아, 인간아. 그 성이 이씨예요, 이씨. 도대체 그 부모님 누가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줘줘도 저런 이름을 줬을까? 인간이. 아유 참. 여러분 이런 이름은 고쳐야죠. 더 충격적인 이름 뭔지 아세요? 이름이 세주예요, 세주. 뭐 전세주, 박세주, 김세주 될 수 있는데 구시예요, 구시. 하나님이 너 빨리 이름 바꿔라고 하실 것 같아. 구세주는 나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구세주냐고 막 이렇게. 너 빨리 이름 안 바꾸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말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런 이름 바꿔야죠. 근데 여러분 옛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옛날 분들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5편 같은 걸 지금 우리는 인터넷 치면은 바로 5편이 나오거든요. 한글 프로그램만 깔아도 그 한문을 다 금방 알아요. 무슨 뜻인지. 얼마든지 이름을 잘 지울 수 있는데 옛날 분들이 무슨 5편을 가지고 있겠으면 뭘 가지고 있겠으면 그러니까 쉬운 한문으로 된 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름이 다 비슷해요, 다. 뭐 옥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자자가 많이 들어가고. 쉬운 거, 한문으로. 근데 정말 이름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은 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에 연루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그 이름이 잘못돼서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개명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저는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인가 의심스러워요. 왜? 현실의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름 바꿔서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름 바꾼다고 됩니까, 그게? 예?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무슨 뭐, 이인간이라든지, 뭐, 노숙자, 이름만 바꿔도 되는데, 이름이 안 좋아서 자꾸 나쁜 일 생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바꾸는 일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연루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으로 그 자녀를 가르칠 다짐을 하고 도전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지. 현대인들이 가진 질병 중에 정신적인 질환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 중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질병이 많은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단순 비교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병으로 알지도 않았고 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남한테 드러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삶이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만 노동만 봐도 몸으로 하는 일보다 어쩌면 머리로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압박감,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아진 시대가 되었거든요.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두려움이 자꾸 쌓이게 돼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저는 나타난다고 믿는데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병원 치료 꼭 받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인 치료를 같이 받으시라고 얘기해요. 그건 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 병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믿음과 불안함이 같이 갈 수 있나요? 양립할 수 없는 극단의 감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리쳐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물리쳐야만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인생에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서야 됐고 13년 동안이나 그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1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사람이 공황장애 안 걸린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부하에게 배반의 칼을 꽂히고 믿었던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처벌 욕보이게 되고 왕궁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나가 적들과 싸우겠다고 하고 내가 달려나가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넘기 힘든 산, 극복하지 못할 문제, 다윗이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가겠다고 고백하죠.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본 적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 앞에 놓여진 담 때문에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적군을 보면 싸울 생각을 하고 담을 보면 뛰어넘을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신 무기들이 많잖아요. 맨몸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줬어요, 무기를.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전신갑주에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방패입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안 사용하고 벌벌 떨고 앉냐 이 말이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 능력이 있는데 지면, 이길 수 있는데, 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욕먹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 하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자만을 떨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했을 때 이런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고 하던 노력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계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한계를 인정한 다음에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때 우리가 이겨요. 승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정적인 열매들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를 지명할 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성격도 소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교회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마치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지기 힘든 태산 같은 사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너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를 소유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네가 감당 못할 일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런 디모데가 감당 못할 일은 없으며 이기지 못할 적은 없고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이 능력은 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 사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수많은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적군이 올 때 싸우시고요, 담들이 올 때, 장애물이 올 때,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뛰어넘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로 적군들과 싸운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군은 없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애물들은 없습니다. 이 능력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받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로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이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운 마음들, 나의 낙심되는 마음들, 나의 교만함들, 자만함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배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믿음이 있다가 시그러져 버려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 낙심되고 두려워 떨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적 없고 하나님이 넘지 못할 장애물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강도 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도 목회를 기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하우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박하게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희경과 고난은 없을 줄 믿사오리. 그 시간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 그리고 영광이, 그리고 당당함이, 용맹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아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용맹함 가지고 적들을 향해 달려가 싸워 이기고 수많은 장애물들 그리고 담들도 넉넉히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에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 또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